좋고, 아이고, 어쩜 이리 인물도 좋아, 응? 인물 뿐인가, 체격도 무슨 식물도 넘은 청년 같으네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 당연히 와야지. 아니, 그럼. 그런데 한복이는 왜 아직 안 온대요? 어디서 또 장난치려고 벼룩했는지 몰라. 올 겁니다. 와요. 그런데 한복이는 장가 안 간대요? 아, 왜 안 가요? 아, 빨리 누르세요. 어머니, 예쁘게 주무시죠. 아이고, 가능해요. 항복 도련님 아니십니까?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여기 계세요? 어? 아저씨, 장사는 잘 돼요? 예, 덕분에요. 아니, 술 드셨어요? 예, 일어나 마셔줘야죠. 한잔 드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전 끊었습니다. 아이, 참나. 아이고, 어른들 보시면 어쩌시고, 예서 이러세요. 어이, 어이, 집으로 가세요. 아이, 참. 아저씨. 내가 그렇게 내 생각만 하는 나쁜 인간이요? 참나. 아이, 정말 취하셨네, 그냥. 아이고, 어이, 일어나세요. 참. 아이고. 한복이 나직이냐? 예, 아직.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회철이 들고 이리 올라오너라. 저. 마님, 도련님께서 취하... 어서!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란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니? 말을 해봐, 말을! 돈이나 물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눠 가진 것이 어찌 잘못입니까? 아직도 너보다 어린 덕형이는 장가를 드는 날에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덕형이와 비교하십니까? 성품이 다른 것을 왜 있는 그대로 봐주시지 않으십니까?
덕형이와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친구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잖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네가 집안 어른이다. 공부에 열중하고 행동을 가려야지. 이런 꼴로 다니면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는 걸 모르겠니?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리 살려거든 차라리 나하고 같이 죽자. 밤늦게 놀러 나다니고 동네 깡패나 되려거든 차라리 나하고 같이 죽자. 박서방, 거기 비상 가져오게. 아니다, 내가 직접. 말해, 진정하십시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4대 독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시면 됩니다. 항복 도련님은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뿐이라 귀신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김진사도 오늘 고비만 무사히 넘긴다면 장래 큰 인물이 되셔서 도련님을 도우실 겁니다. 보내주십시오. 항복아.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죠?